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지난 3일 기대와 우려 속에 전체 학교의 등교 계약을 시작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 학교들은 보통 4월부터 봄학기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기가 연기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로이터통신에 제공한 영상에는 평양의 김송주 초등학교와 용왕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체온 검사를 하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코로나19 우려로 두 달 만에 맞은 늦은 개학을 반가워하면서도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취했던 방학 연장 조치는 일단 해제됐지만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장에 집결하는 개학식은 생략했습니다.